자, 예? 네? 네. 잘 쉬셨죠? 36권 보도록 하죠. 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맞고 두 번째가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 및 지적신장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및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리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한다. 맞고 하나 더 있죠. 지금 2번, 3번이 4개가 나온 것이 권한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적고심사에 대한 재심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지적 측량에 대한 적고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결한다. 요거는 중앙계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맞는 말인데 지방지적위원회 권한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바로 지적 측량 적고심사만 하는 것이 지방지적위원회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 그 다음에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 양성 방안, 징계나 업무정리 처분 전부 다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이 되므로 작년 문제에서 지방지적위원회 권한이 인 것은 해서 답이 된 것이 지적, 측량, 적고심사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번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여 이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다. 그래서 통지할 때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거 나눠서 필요한 경우는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변경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여기 7일이에요. 7일 내 통지하는 것이 날짜 규정이므로 이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시험에 네 번 냈어요.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의 경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7일이죠. 7일 이내로 고쳐놔야 되니까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지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의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맞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맞았습니다. 잘못된 경계와 면적 가지고 측량해봐야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정지도 가능하고요. 5번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한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이 통지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통지가 다 들어갑니다. 직권용리했다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신청했다거나 오늘 바쁘신가 봐요. 자, 그다음에 또는 대위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전부 다 소유자 신청 안 한 경우는 통지가 다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반면에 소유자 신청한 것은 통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38번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 토지에 관한 사항은 아까 어디가 우선인가요? 대장이죠. 그럼 대장과 등기와 관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대장의 전, 등기부상 전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면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지목 변경? 등기 신청할 거 있죠?
몇 개월 날, 인상은 왜 쓰고 대답해? 기분 나쁘게. 자, 한번 해보겠다니까, 지금. 자, 그럼 몇 개월 날 신청하셔야 돼요? 1개월 내야 되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없잖아요. 아, 그 사이 까먹었어요? 자, 그럼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목을 대로 고치라고 알려주는 제도가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촉탁은 누가 하더라도 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신청 안 하면은 촉탁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 시킬 필요 없으니까 과태료 면제시켜 준 겁니다. 토지만큼만은. 촉탁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두 번째,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하는 거지 등기사항이 아니면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해해서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하지 않겠네요. 그럼 토지이동사에 좀 등기부가 없는 것은 예, 신규등록 등기부가 없어도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기사항을 촉탁을 해라. 그럼 등기되는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하고 면적까지만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네 가지가 아니면 촉탁하지 않다 보니까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좌표가 바뀌는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죠. 촉탁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나요?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촉탁할 때 답이에요. 셋 중에 하나가. 그럼 촉탁이라만 나오게 되면 신규 등록, 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 셋 중에 답은 답이 됩니다. 1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변경 정리된 경우 소유권은 빠져야 되죠. 소유권은 토지 표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답이 되면서 1번의 답이고 지번 변경의 경우도 촉탁할 것이고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도 촉탁 그 다음에 축척 변경도 촉탁 등록상 직권 정정도 촉탁이 들어가겠지만 1번에서 소유자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 셋 중에 하나 답이에요. 얘가 답이 된 게 12회, 18회, 19회, 23회 연타로 네 번 답이고 요 경계가 나온 게 15회에서 나온 문제니까 답을 요거로 만들어요. 요 범위 못 벗어나게 돼 있으니 요 답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지적 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지적 기준점이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여기 지적 기준점의 정의고 두 번째가 지적 삼각점을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거나 변경 시에는 그 측량 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적 삼각점 성과 누가 보관해요? 아까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에게 성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적 삼각 고려점의 측량 성과에 대하여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았고 4번이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에 대하여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틀렸죠? 아까 누구한테 가실 것?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달해서 지적삼각점의 경우가 있고 지적삼각 보조점이 있었고 지적 동원점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측량 성과를 보관하는 자는 얘는 시, 도지사가 보관하게 되고 이 두 가지는 소관청이 보관하셔라. 그 다음에 측량 성과에 대해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요거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관청 신청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게 추가된 규정이에요. 옛날에 시도지사만 있다가 추가시켜서 이제 시도지사나 소관청 원하는 데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허용하게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삼각점이란 지적 측량 시 수평일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화 기준점을 말한다 해서 항상 지적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통해 정하는 게 지적 삼각점이고 반대로 지적 삼각 보류점은 더해가면 돼요.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상각점을 통해 맞는 것이 지적상각보류점이며 지적도건점은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 성각점 플러스 지적 성각 보류점 플러스 다른 지적 도원점을 통해 맞는 기준점이 지적 도원점이 되므로 하나씩 더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40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미속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 측량을 할 수 없다. 측량 제척은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 측량 못합니다. 하다 걸리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요. 어디까지 제척이래요?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입니다. 방기호적 측량할 수 있어요? 예, 방기 형제 땅은 측량할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 부모님하고 비속 자식 땅만 측량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가 받아 걸리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 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 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 측량 의뢰인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원 이상, 지적 측량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맞고요. 4번 위 2의 경우 보증보험은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 틀렸죠. 아까 등록증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이에요. 답만 외우지 마세요. 똑같은 답은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거지 똑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 냈다가는 잡혀 들어가요. 유출한 유료가 조사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업자는 지적 확정 측량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되면 지적 측량업자는 지적도나 임야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측량. 측량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측량업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측량할 수 있고 시골 땅은 측량 못하게 돼 있어요. 시골 땅,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반드시 공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볼 때 좌표 가는 지역은 5%밖에 안 되고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95%가 있더라. 근데 측량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95% 개방한 게 아니라 5%만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공사 입장에서 철밥통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누가 측량하시고 공사만 나가는 것이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업자에게 터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제한적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 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없는 거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를 나오기에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거기 측량이 안 되니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적법인데 지적법은 나중에 요약지만 꼭 다시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 꼭 읽어보셔야 기억에 남지. 눈을 꼼꼼하게 쭉 읽어보시면서 가시길 바라고 지적과 점수가 안 나오면 골탕 먹어요. 등기법은 어렵잖아요. 지적법은 주로 잘 내는 데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 다음에 대장 뭐가 나오느냐 거기까지 등록 7문제에 8문제 나와요. 앞쪽에서 그것만 잘 잡아도 지적법 맞출 수 있으니까 또 측량기간을 외우고 있죠. 그거 몇 개 집어넣으면 10개 맞출 수 있으니까 좀 힘내서 그 앞에 부분만 틀리지 않기로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 따라가서 41번이 부동산 등기의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마의 등기법. 1번 2인의 공유 등기를 그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갑과 을 공유로 가는 경우에 그러면 갑의 소유권 다 넘어갔나요? 일부가 넘어갔나요? 지분 일부만 넘어갔지요? 이렇게 단독이 공유로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단독 소유 공유로 바뀌는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유권 일부 이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변경 등기 안 받아주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이 집이 2억짜리로 가정을 했는데 2억 중에서 을이 1억만 주고서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1억 주고 샀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변경이나 경정 인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 법에 나온 세율이 몇 프로예요? 법에 나온 세율 4%니까 법대로 가게 되면 1억에 4%는 400만원이죠? 400만원에 오등기하게 돼요. 근데 변경 등기나 경정 인정하게 되면 건당 6천원.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밖에 무조건 무슨 등기로 들어오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변경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똑같은 말이, 공인이다가 1억을 주고서 갑이 샀어요. 단독으로 바뀌는 경우.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 변경 등기 하더라?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변경, 경정 인정할 수 없으니 명백하니까 등기를 각하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등기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없는 것 맞고요. 세 번째, 하천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관한 등기 신청은 사건의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해당하여 각하해야 한다. 틀렸죠? 하천 등기할 수 있나요? 네,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하는데, 하천에 등기 못하는 것은 네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천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등기 안 돼요. 이 네 개 빼고 등기는 다 가능하니까, 하천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다 가능하므로 하천은 네 개만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실행해줘야 됩니다. 하천 몇 개만 등기 못한다고요? 네 개만. 그 다음에 4번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관고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 등기 끝난 이후 직권 말소하는 건 두 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개 직권 말소하니까 맞고. 5번이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에 하나여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이의신청 원칙은 누구만 하시래요? 이의신청할 때 원칙은 설명을 드리되 이건 잊어버리시라 그랬어요. 신청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요. 등기 신청인만 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신청인 플러스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설명어들을 잊어버리시라고. 얘가 남아있으면 답 틀리게 돼 있으니까. 제3자가 하는 것은 29조 각하사유 중에서 1호가 뭔가요? 관할 위반.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죠. 요 두 개는 제3자도 가능해요. 이 두 개는 무효인가요? 무효죠? 무효는 민법 공부할 때 누가 주장할 수 있더라?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청인이에요. 근데 얘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시고, 이 신청 누구만 하더라? 신청, 이거 잡으면 편해요. 그러면 상속등기 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상속등기 신청은 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풀고 나가면 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신청인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등기는 채권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왜? 신청인이니까 이렇게 풀고 나가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잡아놓으면 빨리 답이 떨어지는데, 이 제3자가 머리 딱 깔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답이 안 나와요. 알고 있으면 아 맞춰가면 좋은데 이게 날아가잖아.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의신청 누구만 하더라? 예, 요거만 잡고도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신청인만 하다 보니까 제3자 못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답은 3번의 답입니다. 넘어가서 42번.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맞는 말인데, 민법 공부할 때 공유 배웠죠?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요? 소급효. 공유물 분할 시에 소급효.
옆에 보지 말고 그냥 저만 봐요. 하나, 둘, 셋. 없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공동상속재산. 안 들어봤어요? 공인물은 소급표가 없어요. 분할하더라도. 하지만 공동상속재산은 나중에 상속받았죠? 등기 안 하고 쭉 살다가 분할하게 돼. 분할한 효과가 상속, 계집, 소급하게 돼 있어요. 안다스탠드? 그러니까 상속부동산 협의분할한 경우에 소급표가 있다 보니까 취득하는 시기에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협의한 때가 아니라 언제래요? 상속 개시된 때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소급표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고요. 세 번째가 허무인 명의 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틀렸죠? 사망한 자이건 허무인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은 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후등기 저지록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유력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 뒤에 동일한 등기 따라오는 걸 막고 있는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해서 원칙은 민법상 배울 때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이중 성립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의 등기 실행하지 못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요. 5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순위는 가등기로 올라가되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때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3번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건축물 대장에서 등기 다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죠. 왜? 못하는 건물이 있으니까. 저 주유소에 가면 캐노피 건축물이잖아요. 등기 안 되고 교량 터널 등기 안 되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란 말이 빠져야 돼요.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구분 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갖춘 건물의 경우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로망이 있다 그랬어요. 나이 한50 넘어가면은 그때 가서 한 5층짜리 건물을 짓고 5층을 살면서 임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목표다.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죠? 그럴 경우 5층 건물을 지은 경우에 5층 건물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구분 건물 등기할지 안 할지는 소유자 재량상인 거지 의무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의사가 들어가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지만 등기하는 것이지 의무상이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즉 계단 복도 등은 등기 능력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계단 복도 등기 안 됩니다. 4번이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 해저 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화했다면 건물 소유권 보조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 틀렸네요. 호텔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폐유조선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도 등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할 때 보조등기 하려면 전원이 다 등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등기하는 거지 나 혼자만 등기한다고 등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아파트 중개업하면 먼저 어디 가셔서 중개업하실 거예요? 중개업하신다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오픈하고 싶은 데가 빨리 얘기해봐요.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맞죠? 아 그게 제일 쉬우니까 성량값 찍어놓은 거 얼마에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아면 그 딱 금액 찍히는 제일 편한데 아파트다 보니 글로 들어가시는데
아파트 입주할 때는 입주하는 데 들어가지 마세요. 입주하는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왜냐? 입주할 때는 한 1년 동안 굶어야 돼요. 왜냐? 아파트가 입주 떨어질 때 상가가 있어요. 단지 내 상가. 여기 분양받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입주 개시 날이 10월 20일 날 입주 개시 떨어지는 경우 같이 떨어져 입주 개시가. 그럼 10월 20일 입주되기 전까지 이 상가 이용 못 해요. 그럼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물건들은 주변에 다 해먹은 거야, 이미. 빈축정이 몇개안 남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은 왜 신도시 꾸밀 때 단지 막 조성하고 옆에 근린상업용지 막 개발하잖아요. 이때 중개업소나 들어가 있죠? 아, 저거 뭐저 구석탱이에서 뭐 해먹나? 다 해먹어, 거기서. 다 해먹고 입주 딱 하자마자 싹 빠지는 거, 거기서. 이해 갔어요? 싹 빠지고 나 나머지 이제 입주한 얘 해먹는데 이미 큰 것들은 분양권점에 다 해먹어,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하는 분양권점에 하려고 그러면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할 때는 여길 들어가지 마. 여기 나 1년 동안 묵을 자신 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이제 주변에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도 다 해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면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가셔라. 자꾸 떳다방수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아니 근린상업 조그만 상가에 들어가서 중개업하다 여기 들어왔잖아요. 위치상으로 여기 밀릴 거 아니야. 그때 빠지는 거야, 이거. 다 해먹고서. 이해 갔어요? 빠지면 싹 빠지는 거. 빠지는 시기도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적당히 해먹고 빠져야 돼. 나머지 해먹을 남겨주고 빠져야지 권리금 받고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업하다 물어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컨설팅비가 좀 비싸요. 근데 그거는 자, 하고 수강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4번. 등기 유효권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적합하게 말소 등기가 종료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함이 판례 입장이다.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권리는 살아 있나요? 소멸하나요? 살아 있죠. 그럼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말소 등기실행 효과는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소 등기 그 자체는 효과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멸실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경우라도 간 경우에는 고쳐야 돼요. 경우에는 이렇게 말이 붙들었습니다. 멸실 등기는 이용하지 못하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갑구나 을구만 이용할 수 있을 뿐 표제부 등기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무효등기를 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 무효등기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저당권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담보가등기 이용할 수 있어요? 담보가등기 갑구로 가요? 을구로 가요? 담보가등기 갑구로 가죠?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갑구로 가야죠? 아,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이제 뭐 다음에 볼 일도 없는데 뭐. 이제 자. 다음 주 수업 없으니까 자신있게 틀려도 되니까 갑구로 갑니다. 담보가등기 을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 했잖아요. 너돈안 갚게 되면 네 집을 내가 가져오고 남은 거 돌려줘야 되니까 청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갑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구나 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소유권 이용은 다 인정해주되 표제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전산 등기 효력은 등기 접수 시에 등기한 효과가 있다. 접수효과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효과. 접수한 효과. 전산에 저장이 된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그럼 등기가 끝나면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 발생하니까 접수시부터 등기한 효과가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등에 대하여 비록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후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기상 이행한계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한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 저당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5번이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재나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기재 및그 인근의 유사한 건물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등기를 보고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마지막 가서 좀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독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업무를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기는 그럼 잘못된 거 고쳐야겠네요. 틀린 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정등기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 다음에 45번의 경우는 가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어나 봐야겠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갑이 18세 먹은 미성년자가 을하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법정대리 동의 안 받고 자기 소유주택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던 얘기는 동의 안 받았더니 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취소당하게 되면 1억 주고 샀을 경우에 무등록자 취소는 현존이익 반환이니까 남원은 돌려주고 반환 받으면 을이 별로 기분 유쾌하진 않겠죠. 잽싸게 이 집을 병이라는 데 팔아버렸어요. 다시 또 팔아서 병이 취득했는데 병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의 병 보호돼요 안 돼요? 되긴 뭐가 돼. 되기는 강아지 뿔이 있어요. 보호가 되게 제3자 보호되면 어디서 보호해 주더라?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보호되지 나머지 보호 안 돼요. 107조가 뭐예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 와서 보호 안 된다 된다 이 말 외치고 있어 지금. 자 비진이 표시, 통정원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요 다섯 개만 선의가 보호되지 나머지 보호 안 돼요. 그럼 얘가 취소하는 순간 보호가 안 되면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취득 못하는 경우에 취소 누구한테 할까요? 갑은 을에게 취소해라 병원에 취소해라. 취소는 을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소하게 되면 소유권 자동복귀예요 등기에 복귀예요? 자동복귀하죠. 그럼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돌아왔다요. 이게 물권의 유인성이니까. 그럼 등기도 찾아와야겠네요. 등기를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찾아올까? 잠깐 대위라만 쓰지 마시고 셋만 나오면 무조건 대위라 그래. 대위하지 마시고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 취소는 누구한테 했어요? 을에게 했죠. 이때 갑은 잘 들으세요. 이제 갑은 병에게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등기 갖고 와 라고 청구하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시고 을에게 하시고 반환 청구권은 병한테 가서 소유권을 찾아가는 게 이 과정이에요. 그럼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가요? 물권적 청구권 세 개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그럼 반환 청구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달라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달라는 얘기인가요? 당장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장 달라는 얘기는 본등기해야 돼, 가등기해야 돼. 본등기해야 되니까 반환 청구 본등기가 써인 거지 가등기가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등기법은 민법을 쫙 깔고 앉아서 그 위에 살짝 올라가서 아, 여기 요거다로 똑 빼먹는 게 등기법인데 모든 게 제 보호돼요? 네. 이런 자 원래 민법을 했어요 옛날에.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이해가죠? 그럼 반환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은 이거는 본등기할사 요지 가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이번에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제3자가 된다. 틀렸죠? 가등기 실행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원래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3자가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판결의 주문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가 나와도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경우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린 말이고 4번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상속으로 인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해야 한다. 이 말은 가등기 혼동으로 소멸했을 경우에 말소할 때 직권 말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물어보기 문제예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말소할까? 하나, 둘, 셋. 아, 자꾸 이제 자꾸 학설 만들지 마시고. 자. 혼동은 단독 시청 활동기입니다. 뭐라고요? 단독 시청 활동기라고요. 혼동은 어? 당연히 소멸하는데 그건 민법상 소멸되는 것이고 그럼 등기를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느냐 그건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죠. 혼동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등기법의 문제예요. 등기법 단독 시청 활동기이지 직권말소 아닙니다. 혼동은 당연히 소멸했을지언정 등기를 지우는 거는 단독이에요. 자, 민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민법 공부할 때는 자 등기법의 차이점 예를 들어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매계약을 통한 경우 주인 바뀌는 거 등기해야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어요? 매매계약은?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행위니까. 그러면은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매매계약은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뀐다. 등기해라까지가 민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등기하라고 규정돼서 등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럼 매매계약 때 등기하면 주인 바뀐다. 그럼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 매매계약은 공동신청. 그럼 어떤 서류를 가져갑니까? 뭐를 내야 됩니까? 어디다 신청합니까? 이걸 배우는 등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더 들어간 게 등기법인데 생판 공부 안 하다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하면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럼 매매계약의 무효은 자 지금 저 혼동으로 권리서 당연히 소멸하죠.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든 혼동으로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소멸한 권리는 말소할 필요 없다. 당연히 죽었다요. 거기까지 민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등기 처분하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소합니까? 이게 등기법이에요. 근데 민법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자꾸 헷갈리니까 이게 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혼동은 당연히 소멸했지만 등기할 때는 단독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4번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꾸 차이점이 생기는데 이거를 분류 못해가지고 자꾸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순위에 가별한 자가 소유권이 있다 가정을 하고 소유권자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요. 그럼 가등기권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본등기하면 취득하겠네요. 본등기하면 취득하는데 본등기를 통해 취득한 게 아니라 을이 다시 갑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다른 원인을 통해서 3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경우 그럼 본등기를 통해 취득하면 상관없는데 본등기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또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럴 때 여기 본등기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나요? 네. 그러면 을에게는 가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네요. 네. 동일인에게 권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두 개는 혼동이 발생해서 가등기 소멸한 겁니다. 소멸했던 얘기는 본등기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버리게 되면 가등기 혼동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건 본등기하지 못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 어떻게 말소할까요? 나중에 직권 말소할까요? 공동신청할까요? 아주 그냥 환장하겠네. 4번 질문에 아까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단독 신청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놓고서 여기 와서 가등기 이거 어떻게 말소해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분명 4번 질문 혼동으로 소멸된 가등기 단독 신청 설명드리고 와서 밑에 와서 가등기 혼동으로 소멸했습니다. 어떻게 말소할까요? 물어봤더니 한 번은 직권 말소, 한 번은 공동 신청. 참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다. 그죠? 자, 어쨌든 어떻게 말소한대요? 단독입니다. 내가 다음에 학원 강사를 또 한다 그러면 나 죽어도 이제 이거 안 해. 이 과목 안 하고 이제 할 거면 뭐 할 중개사법 할 거예요. 제일 한량한 과목. 제일 한량하지 않나요? 제일 한량한데 그거는 매주 강의하고 이놈 등기법은 양 들기만 하는데 격주 강의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나쁜 점이야.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자, 5번 질문은 할 수 없답니다. 맞는 말은 뭐 밖에 없어요? 4번 밖에 없고요. 46번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에는 점유 추정력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등기 추정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맞았나요? 맞았죠? 또 설명드려야겠네. 민법 공부할 때 점유권 배웠죠? 그럼 배우기를 자주점유, 타주점유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선의하기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선의로 추정한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공연하게 또는 뭐 은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공연하게 점유한 걸 추정한다. 폭력이냐 또는 뭐 평온이냐 이게 평온한 걸로 추정한다. 하지만 무과실만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점유권에 대해서 추정력을 언급한 조문은 있어요. 민법에. 하지만 등기 추정력에 대해 일체 언급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번 점 맞는 말이고 민법에 이런 게 있었네. 그죠? 예. 두 번째가 권리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맞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효력이 있을까? 표제부 등기는 확정력이 있다요. 표제부상 이런 부동산이 있다요. 뭐라고요? 있다. 그럼 각부에 등기된 자가 A일 경우는 A가 주인이다. 아니면 주인일 것이다. 일 것이다요. 확정지면 안 돼.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럼 등기부상은 A라는 자 등기되어 있는데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가 주인이래요. 입증해봐. 그러니까 경락 대금 완납증을 딱 보여주는 거야. 난 경매를 취득해서 대금 완납한 사람이니까 이 집은 내 거라고 주장하라고 입증했습니다. 이제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은 바뀔 수가 있으니 확정지면 안 되기 때문에 A로 등기되어 있는 게 A는 주인일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다가 아닙니다. 그럼 표제본은 이런 부동산이 있다가 되는 것이고 갑골고는 이런 권리가 있을 것이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은 갑골고만 미치지 표제부 미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신력 어디만 인정해요? 동산이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등기 시로 한다. 물권변동은 본등기 때 순위는 가등기 때 맞고요. 5번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보증등기 추정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게 틀렸네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은 답입니다. 47번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갑원의 소유권 보증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보증등기건 이전등기는 왜 그럴까? 소유권하고 가기 전에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이에요. 순위 유지하려고. 그럼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인 이유가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히면 어떤 논리가 더 우선할까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부딪히면 어떤 논리가 더 우선해요? 하나 둘 셋 저당권이죠? 언제나 우선해요?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며요. 그럼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하냐고요. 이렇게 보면 대답을 또 못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받으시면 누가 우선해요? 언제나 우선해요? 그거 대답을 잘해. 근데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들이보시면 누가 우선해요? 에?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하죠? 그럼 소유권은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이기려고 부기등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다 묶어놓으시고 아휴 이 지금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제 초등학교 막 가는 애를 전장터 보내는 기분이야 지금.
느낌이 그래. 총도 못 쏘는 사람 총 집어주고 전장터 나가라고 지금. 내일 모레 전장터 나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기분 드는데.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자. 혹시 시험 보다가 창문 좀 보세요, 이렇게. 창문 위로. 누구 있나? 저약 먹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14회 시험 볼 때, 이렇게 학교 건물이 있는데, 시험장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가 산을 깎아만든 학교여서 이렇게 내가 평지에 계단이 있고, 이렇게 운동장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2차 시험 볼 때인데, 이제 딱 하니까, 한 시간 끝나면 내보내주거든, 나가라고. 막 찍은 사람이 앉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답안 지나고 나가는데, 시험지 그냥 쭉 버리더라고요. 어? 잽싸게 집어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시험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내가 손에 넣고서, 계단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와, 우리 수강생 다 보이는 거야, 여기. 그래서 저좀 보라고. 보면은 사실 저 A형, B형 만들어서 맞춰놓고서 평수 맞으면 41번에 이렇게 알려 사인해 주면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되려고 그래서 사인 주려고 해서 계속 내가 위에서 춤추고 별짓 다 했어요, 이걸. 와, 진짜 사람 마음은 진짜 급해 죽겠는데. 안 보더라고, 저 죽어. 그래서 와, 내가 결국 이 계단을 쭉 뛰어다니면서 쫙 있으니까.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별짓 다 했어요. 와, 막 이랬는데 진짜 안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시간 잡고 가는데, 보면은 이것만, 24개만 다 맞아도 이 차는 여유가 있잖아요. 한 번은 안 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서 들어갔어요, 건물로. 보라고. 마침 그 학교 창문이 낮아가지고, 교실 창문 낮아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뭐하지? 그러고 딱 들어갔더니만은, 감독관이 딱 잡더라고. 뭐 하시는 분이 여기? 그래서, 에? 화장실 가려고요? 그래가지고서, 할말 없이 그래서, 화장실 저기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히 가시래.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국가 고시본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서, 뭐 하나? 그래서 계속 이러고 쳐다봐도 한 명도 안 보더라고. 와. 나는 그래, 일부러 화장실 간다고 계속 보면서 이러면서 가도 한 명도 안 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한 분이도 못 알려진 거야. 그리고 15일에 또 가죠, 거기를. 15일 딱 갔더니 한 명도 안 나와, 이번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더니만 딱 나오는데, 2층에 보면 되는 수강생 나오는데, 갑자기 시험지를 딱 보더니만, 아이씨, 그러더니 딱 버리고 가더라고요. 어, 너왜 그래?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교수님, 저기 갈게요. 그래서 가더라고요. 시험지를 딱 끝내보니까, 허걱, 턱이 빠져서 다시 집어넣고서,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서, 딱 보니, 아,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문제 꾸겨진 거 가져와서 보는데, 야, 죽은 내기 모르겠더라. 그 인터넷 들어가서 4개를 뒤지고 뒤져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어디가 실무 문제가 나온 거야. 공무원들이라는 문제를 내고 맞추래. 이거 어떻게 맞춰? 법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날리려고 막 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학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추상집이더만 다. 아이고, 대구 난리가 났어요, 다. 2층 한 번만 되면 다 떨어졌어요. 그 학원에 학원생이 한 700명 있었는데 몇명 못하느냐? 700명이 시험 보러 와서 몇명 못하는지 아세요? 작살났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서 그때 합격률이 0.4%밖에 안 됐어요. 0.4%. 그러니까 반 날라갔어요. 그래서 700명이 가가지고서 2명 붙었고, 옛날에 천호동의 제일고시 학원이라고 유명한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원은 학원생이 한 2,000명 이상 됐어요. 5명 나왔어요. 그 많은 중에서. 그러니까 막말로 잡아 죽였죠. 그러더니 그 당시에 출제위원장 그 대학 교수님이신데, 학교에 이 농성대가 와가지고 죽여 살려고 그래서 대학 교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출제위원장 일주일 전 학교 출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 15회 때 시험이 그랬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창문 잘 보세요. 한번 운 좋게 걸리는 사람 있으면 아시겠죠? 자, 또운 좋아서 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보존등기는 주등기고요. 나번에 가등기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가등기 이전등기는 보기등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도 보기등기. 권리소멸 약정등기는, 약정은 무조건 보기등기예요. 약정, 특약 다 보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이항기 이내에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등기는, 이건 주등기가 되겠죠. 답은 나라마. 나다라. 나다라에서 답번이 저 5번이 답이 되겠죠. 나다라.
가라, 가마 빠져야 됩니다. 이제 주둥이 보기 대충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48번.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0번까지 본다. 밥 먹으러 가자고요. 1번에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 원인이 된 토지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 할때딱 하나만 받아오십시오. 그딱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와라. 가등기 때 받아온 것은 본등기 때 필요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럼 가등기 할때 농지취득세액증명 첨부해요? 안 하겠죠? 거민 안 받아요. 가등기 때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아야 하고 가등기 때 받은 건 본등기 때 필요 없다 보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가등기 때는 뭐만 받아오실 것?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등기 신청을 지정 이후에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허가증 내는 것은 쭉 기억하세요? 아니, 안 물어볼게.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어질 때 허가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더라. 등기할 때 허가구역은, 허가증. 안 내고, 기획할 때 허가구역은 맞는데, 나도 지정 해제가 된 경우는 이것도 안 내요. 기획할 때 허가구역, 중간 지정 해제, 다시 지정 또된 경우는 쭉 이럴 때만 가져와라. 이렇게 안 했나, 옛날에? 했죠? 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허가증 언제 가져온대요? 아, 대답은 잘하면서 왜 틀려, 자꾸 자.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어질 때만 허가증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쭉쭉쭉 한번 외우셨나 그랬대. 자, 요건 안 내는 겁니다. 각기표 들어가 있으면. 그럼 1번의 경우는 계약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일 경우는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겠죠. 2번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 원인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한 것으로 같이 인정해주다 보니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아니,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따로따로 강의를 하나요? 또 검인도 다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따로따로 강의하시냐 물어보더라, 한 분이. 거미는 전국은 다 받는 거예요. 전국은. 허가는 전국이 다 받아요? 허가구역 받을 거 아니에요. 농지 전국이 다 받아요? 농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허가 받으면 빼주겠다는 얘기인 거지, 무조건 면제했나? 그 개념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은 거미는 다 받는데, 그 중에서 허가구역이 있더라. 허가증을 받아오게 되면, 허가권자와 거민권자 같으니까, 거민을 빼주겠다는 얘기인 거지, 애초에 받지 말란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허가 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 잡는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네요. 주거지역은 허가구역 대상 면적이 180인데 이걸 두 명에게 지분으로 나눠 팔아요. 그럼 90밖에 안 되죠. 하지만 더해서 180이 나와 있는 경우는 최초 등기할 때 허가증이 들어와야 된다. 이건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요. 일단 5번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교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건물에 대하여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았네요. 간주해 주니까. 49번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 예약을 원인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지금 신탁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왜 낸다 그랬어요? 넘겨주니까. 그러면 자,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나요? 허가 받는 것은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신탁 계약은 돈 받고 넘기는 계약이 아닌 무상 계약에는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 자꾸 농지 취득 계약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난리 치시는데, 신탁 등기할 때는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검인.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죠.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모든 계약 다 받으니까 신탁 계약도 검인은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세약 증명은 제출을 해야 한다.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그럼 허가증 가져와라. 가져올 필요 없다.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다. 왜? 무상 계약이니까. 라고서 어디서 배웠었느냐? 140, 한 4? 한번 가보세요. 144나 3이나. 144인가? 4예요? 거기 보니까 천부정보에서 등기원인정보 나와 있나요? 중간에? 등기원인정보에 검인 받아라 말아라. 검인 받아라. 누가 주른다 쳐놨을 거예요. 토지거래허가증은 제출할 필요 없다요. 왜?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세약증명은 제출하라고 주른다 쳐있죠? 이제 그래서 한번 쭉 보시란 얘기예요. 이제 봐야지 뭐가 기억이 남으니까. 듣는 거는 이제 느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이제야 느끼겠다고. 듣는 거는 남는 게 없는 걸 이제 느끼겠다고.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 보고 입으로 나올 때가 아는 거예요. 들어서 지금도 설명드리면 아 이러고 넘어갔지만 돌았으니까 다 잊어버리잖아. 그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두 번씩은 책을 넘겨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번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고, 신탁 등기할 때는. 두 번째,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토지거래 허가증의 유효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그 기간 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3개월인 거지 허가증 유효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에 등기하라 이런 규정은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 신청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요거죠, 요거. 요거 쭉 이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 원인이 된 토지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 때 가져왔으면 본등기 때 필요하지 않다. 맞고요. 5번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한 때에는 등기 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맞았죠? 허가증 받으면 다 면제가 되니까. 50번의 경우 다음은 등기 신청인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혼인 중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때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 대리일 경우는 전원이 다 가야 되니까 다 신청해라. 왜 그럴까? 부모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이게 뭐예요? 민법공부할 때 배우신 공동 대리 제한. 의사표시할 때는 전원이 다 가라. 받을 때는 이름만 말아도 된다. 그래서 등기하러 갈때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 의무자 소재불명으로 등기 말소를 공동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 권리자가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동 신청 못하는 경우는 일단 공시 최고 절차 거친 다음에 채권 판결을 받아 등기할 수 있는데, 채권 판결의 뜻은 거꾸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채권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줄여서 채권 그런 겁니다.
그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등기를 지울 수 있는 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권리가 살아있는데 등기만 지우면 권리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살아있는 경우 등기를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권리부터 죽이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재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등기를 지울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맞았나요? 틀렸죠? 대리인의 경우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대리가 될수 있으므로 3번 잘못된 말이고, 어제 저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고1이라 작은 놈이 고1인데 법과 정치를 배우면서 하는 말이, 아빠, 행위 능력자 맞지요? 막 이렇게 돼서 가서로서 내가, 아유, 내가 그래서 불법 행위 능력은 의사능력이고요. 막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서 얘기하다가 막 하다가 대리인까지 얘기하더라. 대리인도 뭐 거기까지 배운 것 같아요. 태어 있으면 우리 권리 능력자고요. 막 얘기해요. 그래서, 재밌네. 그러니까 재밌대. 그래, 다행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한, 또 갑자기 물어보는 게, 유류분 계산, 저 상속집은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상속집은 계산하는 거 쉬운데, 그래서 알려주니까, 아, 별거 아니네. 그러고 가더라고.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제가 강의한 것처럼 3억 5천짜리 집이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1억 5천, 아들 1억씩 가져갔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니, 다 더하면 얼마니? 1.5 대 1대 1다 더하면 3.5에, 3.5 중에 네 지분이 1, 3억 5천에 1이 얼마야? 1억. 아, 네 선생님이 맞춰놓은 거네.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다 더해 3.5분의 1 곱하기 가액, 그러면 딱 떨어지니까 얘기해 주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던데, 그때 이 아버지로서의 뿌듯한 기분이 있더라고. 자, 그 수학 문제 갖다 놓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이거고. 자, 이제 어쨌든 그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제 맞아보자고요.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사망하였다면 을의 상속인 A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사망하든 매수인 사망하든 그대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이런, 지금 매매가 빨라, 사망이 빨라? 매매가 빠르죠? 그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니까 맞는 말이 되고, 보기보다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자, 5번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법인 아닌 사단 소유, 법인 아닌 사단은 소유권이 공유합의 총유 중 뭐가 될까? 법인 아닌 사단 소유권은 공유합의 총유 중 총유죠? 총유입니다. 그럼 총유일 때는 사원이 있어요? 그럼 사원총회 결의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 아닌 재단 소유권이 뭘까? 공유합의 총유 중 자신 있게 찍으세요. 공유합의 총유, 뭘 찍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찍으세요. 공유합의 총유 중뭘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 법인 아닌 재단 소유권은 단독 소유예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소유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재단 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니까 법인 설립돼서 법인 소유가 되겠지만, 법인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설립자 소유예요. 단독 소유다 보니까 여기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사원 총회 결의서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이 말이. 이건 언제만 내느냐?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 할 때만 내는 겁니다. 왜 의무자 할 때만 내느냐? 법인 아닌 사단 총유 부동산 처분할 때는 사원 총회로 처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처분하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 입장이잖아요. 그때만 내는 게 사원 총회 결의서고, 취득할 때는 도움되는 거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무자인 때만 뭘 가져가느냐?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일체 사원총회란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단독 소유다 보니까. 틀린 건 3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51번은 식사하고 와서 문제 푸시는데 지금 시간 1시 25분 거의 다 돼갔으니까 2시 반까지 드릴게요. 1시간 5분 되면 충분하겠죠? 그럼 식사 와서 한 15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무시면 이따 식사하려고? 자.